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이달 말 출간 예정인 국민의힘 4.10 총선 백서에서 총선을 지휘한 한동훈 당대표의 총선 패배 책임과 총선 지휘 당시 당헌 및 당규 위반 내용 등을 전면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0 총선 백서는 당초 7월 초 발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대표 측에서 백서가 전당대회 전에 발간될 경우 당대표 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강력히 발간을 반대해 지금까지 백서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불리한 내용이 다수 포함된 4.10 총선 백서가 발간돼 총선 당시 상황이 적나라하게 공개될 경우 한동훈 리더십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장악한 국민의힘 최고위 등 현 지도부가 총선 백서 발간 이전에 만약 한동훈에게 미치는 정치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백서 내용 수정 등을 총선 백서 특위에 요구하는 등 지도부와 특위 사이에 이견이 노출될 경우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정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는 8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고위원회 보고 전 총선 백서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이날 회의 후 최고위 의결을 거치면 총선 백서는 이달 말에도 출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10 총선 백서는 당정관계, 공천, 여의도 연구원, 조직 홍보, 전략, 공약, 현안평가 등 7가지 분야로 구성됩니다. 이종섭 전 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 등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 2조 심판 전략 등에 대한 평가를 두루 담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총선 백서에는 지난 4.10 총선에서 공천과 선거 전략 등 사실상 전권에 가까운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한동훈 대표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내용이 다수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과 선대위원장을 함께 맡았던 한동훈은 총선 기간 중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총선 백서 특위는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 보고 때는 사무총장과 비대위 등 지도부를 거치도록 한 당헌과 당규를 한동훈 대표가 어겼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여의도 연구원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 이미지를 묻는 호감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정작 각 선거 캠프에 도움이 될 만한 지지율 및 판세 조사 등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거의 당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사천 논란도 담겼습니다. 백서특위의 한 위원은 비례대표 공천 기준이 있는지 조사했는데 면접 등 명확한 공천 기준이 없었다.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 사천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깨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총선 백서에 한동훈의 총선 지휘 당시 이른바 문제점들을 부각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될 경우 한동훈 세력이 장악한 현 최고위에서 백서를 그대로 승인할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사안입니다. 일각에서는 총선 백서에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 등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해서 당 지도부가 내용 수정을 요청하거나 출간을 미룰 경우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정훈 백서특위 위원장은 총선 백서 내용과 관련해서 이미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선 백서 작성과 관련해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총선 백서 특위는 당내의 많은 인사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실 인사들까지도 두루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당시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이 있었던 한동훈은 총선 백서 특위의 질문에 대해서 일절 응답하지도 않았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았고 심지어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냈는데도 이에 대해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당대표라고 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자신의 세력들을 동원해서 총선백서 출간을 미루거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아주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총선백서가 공개될 경우 한동훈 리더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문제 등과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결이 다른 입장을 내왔던 한동훈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이슈가 또 하나 추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동훈 주변에서는 이미 총선 백서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당직자는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백서의 대략적 내용은 당원과 유권자들이 다 알게 됐다면서 그럼에도 한동훈 대표가 높은 지지율을 얻었다는 점은 당원과 유권자들이 총선 패배 원인을 한 대표 책임보다는 다른 곳에서 찾았다 이렇게 말했다고 매일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중앙정보부 즉 현재 국가정보원 핵심 요원 출신으로 정보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던 홍영 전 주일대사관 정무이공사 즉 주일대사관 정보공사가 역시 중앙정보부 출신이지만 김대중 정권 첫 국정원장을 맡아서 이른바 국정원 학살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통렬히 비판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홍영 전 공사도 김대중 정권 출범 후 자행된 소위 국정원 학살로 평생을 몸담았던 정보 분야 공직을 떠나는 등 상당한 피해자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홍영 전 정무이공사는 이종찬은 대한민국 건국에 저항하다가 예국 청년 장교에게 사살된 김구를 존경 추앙하는 부류라면서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냉전 사령탑인 국정원의 원장 등을 했는데도 아직 대한민국에 숨이 붙어 있다는 게 참으로 대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홍영 전 주일대사관 정무이공사는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신화에 콤플렉스를 가진 한국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김대중의 졸개인 광복회 회장 이종찬이 종북의 숙주답게 건국절을 앞두고 앞뒤를 못 가리는 짓을 하는 모양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종찬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걸 절대 용납 못한다느니 보훈부의 독립기념관장 인사에 반대한다는 등 언론을 불러 떠들고 정부가 주최하는 8.15 행사를 보이콧한다고 한다. 이종찬은 자기가 주최하는 광복절 행사를 따로 한다고 한다. 광복회장 이종찬이 정부 행사를 보이콧하는 건 그의 자유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 기회에 정부에서 받는 지원금도 끊기 바란다. 나는 일본 천황이 항복방송을 한 날을 왜 한국인들이 국경일로 대대적으로 기념해야 하는지 공감할 수 없다. 평양 것들이야 김일성 장군이 위대한 항일투쟁으로 일본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날이라고 설치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일제시대에는 얌전히 있다가 해방 후에 비로소 치열하게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 그것도 남로당이 설칠 때는 싸우지 않고 광복절만 기리겠다는 부류들은 한심한 생각이 든다. 해방 후 고등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인구 1,000명 정도인 국민들을 이끌고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운 것을 경축하고 기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건국제를 경시하는 세력은 제헌국회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4.3 반란을 일으켰던 남로당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정당화하는 세력들과도 맥을 통하는 자들일지 모른다. 이종찬은 대한민국 건국에 저항하다가 예국 청년에게 사살된 김구를 존경 처항하는 부류다. 저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냉전 사령탑인 국정원의 원장 등을 했는데도 아직 대한민국에 숨이 붙어 있다는 게 참으로 대견하다. 여러분, 이종찬 생각하면 참 황당하죠? 아시다시피 이종찬은 박정희 정부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들어와서 열심히 중앙정보부 맨으로 활동을 했죠. 그리고 전두환 정부 당시 민정당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서 전혀 다른 결의 정권이 들어섰는데 바로 국정원 초대 원장을 맡아서
그야말로 자신이 평생을 몸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정원, 과거의 중앙정보부를 완전히 다른 그런 조직으로 바꿔놔버렸죠. 일각에서는 김대중 정권에서 이종찬이 이끄는 국정원부터는 국가를 지키는 정보기관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정보기관이었다,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정권 때 벌어졌던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국정원 학살,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많은 한국의 정보맨들을 그야말로 축출하고 쫓아내고 완전히 거의 벼락을 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짓을 하는데 바로 이종찬이 관여했죠. 저런 이종찬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의 아버지라는 뭐 그런 이유가 작용을 했는지는 몰라도 광복회장을 맡았다는 것조차도 그에 대해서 당당히 잘못된 인선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자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이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은 사실 윤 대통령이 했던 인사 중에서 한동훈을 법무장관이나 당 비대위원장으로 앉힌 것, 또 이원석을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앉혀서 문재인 정권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거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 또 이종찬을 광복회장으로 앉혀서 이 사단을 일으킨 점, 이런 부분들은 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실패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위에 총선백서 발간이 임박했다는 소식과 홍영전 주일대사관 정무2공사 정보공사가 전직 국정원장인 이종찬 광복회장을 통렬히 비판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두 뉴스 모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